사체로 발견된 김옥분 여인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홍콩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본의 조청 연결을 통한 국회의 첩보 공작 등 정치적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정치 특별 수사반까지를 편성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공작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예, 포착된 수지킴. 자, 정말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신이 발견된 게 17일 전으로 가봅니다. 와. 오호. 저보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설마 간첩이 내가 무필요 있다고 나를 저거 하랴. 이런 생각을 먹어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외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그 살다가 이 북괴놈들의 그 마수에 걸렸던 것 같아요. 윤씨는 결국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싱가포르에까지 윤리대가 가게 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에 가서야 자신이 북괴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윤씨는 도피를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처음서부터 간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뭐지? 일단 당시 보도를 종합해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지킴,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인데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꽤 잘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윤 씨라고 불리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를 포섭하라라는 지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가를.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근데 1987년 1월 정초였습니다. 그 윤 씨가 사는 집에 건장한 남성 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몰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준 4천만 원 어디 갔어? 그 돈 날리면 당신 죽는 거야.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순간에 이제 부인 그 수지 김 씨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엿듣고 있던 거 아마 감을 잡았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사 오시오. 이런 말에서 남편은 담배 사러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는 그 두 남성과 와이프는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이제 그 윤 씨의 주장인 거죠. 윤 씨의 주장입니다. 네. 윤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 날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내는 증발을 하고 그 다음 날 아내는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와이프가 빚을 갚기 위해서 싱가포르 갔다. 당신도 싱가포르 가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윤 씨가 싱가포르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한 사람이 아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적어줬다는 거예요. 여길 가면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가보니까 북한 대사관이었다.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 씨가 북한 대사관인 걸 알고 이 빠져나오려고 했대요. 그런데 앞서서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안에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래서 결국 북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예요? 수지킴을 만나려면 그 동무가 평양으로 가야 한다. 스위스에 가서 일단은 그 망명 기자회견을 열라. 북한으로 강제 망명을 해야 아내도 살고 한국에 남아있는 윤 씨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북한 대사관이 협박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 북한으로 망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할 뻔했던 윤 씨인데 네. 일단 이게 뭔가 아니다.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머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머리를 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월북에 응해주는 척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뛰쳐나가서 아무 택시를 탔다고 해요. 타가지고 코리안 엠버시로 가달라 했더니 택시기사가 사우스 or 노스 한국 여권을 딱 보여주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외쳤다고 하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본 영상 간첩이다 내 아내는 간첩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아내는
죽었단 말이야. 그렇지.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야. 맞게 헷갈린다. 그리고 예. 아내를 찾으려면 평양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아내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홍콩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원래 계획과 달리 이 남편이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도주까지 해버리니까 북한 당국이 그 책임을 묻고자 해서 조총련계 공작원을 보내서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측이에요. 이런 의문들, 여러분들의 네. 합리적인 의문들을 과연 여러분들만 했을까요? 그때 당시 누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까요? 바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 홍콩의 경찰들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용의선상 용의자를 쫓냐면 일본에 있었을 때 교제했다는 수지킴의 전 애인까지 홍콩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수지킴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콩 경찰이 다 탐문조사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어? 네? 설마 윤 씨? 바로 수지킴의 남편 윤 씨. 그래서 홍콩 경찰은 우리나라로 입국한 윤 씨를 조사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공 수사에 관여돼 있다며 수사 협조를 거절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정리해 주실 분 모시고 시작하죠. 누구? 이거를 정리해 주시지? 5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건을 수면위로 끌고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분, 동아일보 이정훈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13년 후에 주간동화. 네, 주간동화라고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월 20일.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기사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신문사에 가면요 기사를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을 해놨어요. 그거 다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한 게 아마 두 권 될 거예요. 다 모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지킴 가족을 만났었고 사람을 이제 죽인 사건인데 그럼 이 사람 죽인 범인이 누구냐? 신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기사를 이제 썼는데 안 실어주니까 세월이 또 한참 지나서 주간동화에 드디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표지에 그 기사 안 올라가 있죠. 여러 기사가 광고가 있고. 그러네. 굉장히 자신 없게 나간 기사였죠. 저만 자신 있고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톤다운 시킨 거죠. 아십니까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왜 이걸 딱 단정적으로 쓰게 되면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다운 시켰고 제목도 다운됐고 표지에도 못 올라간 기사입니다. 근데 사건은 커져버린 거죠. 2000년 3월 수지킴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예. 청구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홍콩 로얄 폴리스에서도 지금까지 쭉 수사 기록을 다 우리나라에 보내고 그래 결국엔 2001년 11월 13일 윤 씨는 검찰에 구속이 됩니다. 경찰청 등은 지난 2000년 윤 씨에 대한 4살의 종결에 수지김 씨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지난 2001년 윤 씨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간첩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게 벌써 사건 발생한 지 14년 10개월 만이고요. 대단하다. 공소시효 51일을 앞두고 몇 년인데? 15년.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구속된 지 8일 만에 진범으로. 알겠죠. 아, 그렇지.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납북될 뻔했다. 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월북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북한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북한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래? 평양 갈 거면 네가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표 사가지고 오라고. 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꼬이니까 북한 대사관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납북될 뻔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수지킴이 북한 간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야, 진짜. 완벽한 거짓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냥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거네. 감사. 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 북한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이런 거 형사 사건을 능가하는 것은 이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념. 이념을 이용하는 거죠. 어. 사실상 그 이념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들을 다 덮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관공이 국시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반전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 15년 전 홍콩에서 일어난 수지김 살인 사건은 당시 안기부에 의해서 여간첩 납품 미수 사건으로 둔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단순 살인을 공안 사건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은 안기부였음이 입증됐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당시 이 사건 조작의 주역이었던 안기부, 그 후신 국정원이 오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을 했네. 아, 이게 죄송. 자, 저 김포공항에 입국한 전날이 1월 9일이에요. 그럼 1월 9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무시무시한 남산 안기부 건물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젠 끝났다. 사실대로 다 불어라. 이렇게 하니까 윤 씨는 하루도 안 돼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를 죽였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거짓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든 문건들. 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간다 그러는데 가지 마라 막 말리다 싸움이 붙어요. 그다음에 싸움이 붙다가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자요. 자고 일어난다 또다시 또 싸움이 붙어요. 네. 그다음에 목을 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랄까 살해하는 과정까지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기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살인죄를 실토한 거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기부는 이 윤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3개월 내내 세뇌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짓말은 다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다. 어머. 사실이어야 한다. 사실이어야 한다. 야. 사실이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네 입으로 했던 걸 자필 진술서를 써라. 지장 찍어라. 그다음에 김옥분 가족도 관리가 나왔거든요. 가족은 건들. 아이고야. 피해자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방공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족 수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야, 진짜. 그다음에 김옥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야. 설명이 너무 예상도네 그냥. 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그럼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김옥분 씨의 어머니 실어증 걸려서 사망하셨고요. 큰언니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첩의 언니니까요. 멸시를 당하다가 정신질환자가 돼서요. 길이에서 객사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참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여동생 4명 중에 3명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고요. 자녀들은 전부 다 집단 괴롭힘을 학교에서 당하다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계속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으로 수지김의 가족들은 지난 15년 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가 간첩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식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언니 이혼당했어요. 저 이혼당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성묘하고 재산은 진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그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분 씨 유해는 무연고묘 홍콩에 집단 매장이에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동생이 홍콩에 건너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흙을 퍼와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묘소에 이렇게 뿌려요. 같이 여기서 제 절 받으시라고 재산은 진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솔직히. 어쨌든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안기부에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안 받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났어요. 무슨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끝내냐면 김옥근 씨 가족들을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끝났어요. 자, 이 남편 윤 씨 15년 6개월 받고 2017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17년에 출소를 했고요.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난 기사를 확인해 보면요, 여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았다라면서 여기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지난 불과 한 달 전에 마지막 그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호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수지킴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회자가 되든 그 마무리는 김옥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되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이 방송도 이렇게 끔찍한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한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이 사건이 월북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 의혹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자, 오늘 이만갑에선 수많은 우리 휴민트들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아까 하루 전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갖다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에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9월 24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그 퀘션 마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부터 38km가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인데 38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한 군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습니다. 자, 44시간이 지납니다. 실종된 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군과 우리 공무원 사이의 대치 과정이 6시간이나 이어집니다.
배에도 안 오르고. 배에도 안 올려요.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만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대로 다시 NLA 이남으로 데려다 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무원 이 씨가 총살당하고 20분 뒤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11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북한 쪽 해역 쪽에서 막 화르르 불꽃을 감지합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를 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연평도 기지에서 관측된 불꽃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면서 결국 공무원 이 씨는 유해라도 돌려보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왜 그는 북한까지 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바로 피격 8일 만에 해경에서 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 갑자기? 해경은 결국 이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판단한 건데 그 근거가 확실했었나요? 월북 정황이라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 씨가 배 위에다가 이제 슬리퍼를 남겨놓고 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배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발견 당시에 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군용 조끼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경에서 참 입수하기 힘들었을 텐데 북한군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것들을 듣고 나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현장에 갔잖아요. 네. 다 재현해 보려고. 그래서 새벽 그 시간대에 1시 반에 나가서 파도 상황도 보고 배 위에 있는 부유물도 찾아보고 슬리퍼도 보고 다 찾아봤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슬리퍼를 벗고 뛰어내렸으면 그거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슬리퍼를 가지러니 왜 해놔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고 그 안전화라고 그 배 위에서 신는 조금 좋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 다녀요. 이상했어. 슬리퍼 엄청 미끄럽잖아요. 새벽에는 이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 촉촉해요. 맞아요. 배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끄럽고 업무 보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그 당시 배 안에 남아있는 증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이 씨의 유가족인 친형입니다. 자,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왜 저는 이제 실족이라고 보냐면 어업단 13척 중에 상당히 노후 선박이고 노궁화 10호가. 네, 이건 오래된 배라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약 10m 정도입니다. 3m. 그러면 그 가드레일은 바닷물이나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기가 항상 젖어있거든요. 그때 아마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안전화도 없었고 또 전자담배도 없었고 휴대폰도 유류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월북이다라고 했는데 이래진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실족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궁화 10호 안에 더 두툼하고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더 두꺼운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당시에 입었던 구명조끼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라이트하고 얇은 경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식상. 정말로 그 조류가 센 월북을 하려면 두꺼운 구명조끼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계급사회고 공무원 신분증이 그것을 대변하는데 공무원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것을 다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당연히 가지고 갔어야죠.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되면 다 요즘 수사할 때 계획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월북이면 북한도 검색해보고 또 조류가 중요하니까 그쵸. 조류도 검색해보고 그렇죠.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획한 적이 없고 또 바다 위에서 30시간 이상 있으려면 배고프잖아. 식량 저체온 바다를 잘 아니까 먹을 거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김정근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 말 안 해주죠. 그러면 그 문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고.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월북 근거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으로 추정되는 시간, 조속, 조류 등을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입니다. 38시간 동안 38시간 이동을 했다. 인류 역사상 30킬로 이상 바다를 헤엄쳐서 건넌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혀요. 우리나라는 한 명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도 조련 선수가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마도 스시마까지 대한해협을 48킬로를 수영을 해서 갔는데 전문 수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가 났대요. 그러니까 쥐가 나니까 쥐가 났을 경우에는 잠깐 스탑하고 서서 수영하면서 15분 동안 쥐 난 걸 풀고 이래가지고 겨우 48킬로를 수영을 해서 기록에 남기 올라갔는데 38킬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수원입니다. 네. 이거는 걸어가도 힘든 거를 수영해서 갔다. 당시 또 국립해양조사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류가 여기서 서쪽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흘렀어요. 이걸 거슬러서 38킬로를 헤엄쳐서 갔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저도 공교롭게 2016년 9월 18일 날입니다. 제가 왕 거는 같은 9월이네요. 9월 22일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부유물 붙잡고 떠내려온 것도 부유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유물을 내 두 명이서 몸을 씻고 조류라고 이렇게 흠 돈다고 해서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거기. 거기다 몸을 씻으면은 파레트에 저희 친구하고 둘이하고 스트리퍼 매달고 거기에 앉았는데 물이 이렇게 한국적으로 내려오면서 조류가 내려오면은 돌다가 거기 자동적으로 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탑니다. 거기서 24시간 돌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와류를 탄다고 해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무슨 수축구멍 들어가서 돌다가 물이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쑥 안에서 돌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반대방에 돌다가 옆으로 살짝 가는 걸 탔을 수도 있다, 조류를. 그러니까 탔을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만은 38km를 38시간 동안 간다는 거는 믿지 못합니다. 그 38km의 거리 근거는 국방부에서 사고 지점에서 불꽃이 발견됐다는 그 지점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인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연평도에서 북한에 체포됐던 그 거리가 거리로는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정도는 가능해요. 15km와 정부가 밝힌 38km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15km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체포 지점, 사망에 관련된 그다음에 국방부와 해작사와 합참위해서 국감에서 밝혔던 선박으로 동생을 체포해서 끌고 왔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러면 동생분을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바다 위에서
더 북한 쪽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까? 네.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해작사 작전 2차장한테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 4에서 5마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에서 5마일도 상당히 길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배로 끌어버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익사 내지는 심정지로. 북한군이 밧줄을 던진 거 이거 잡으라고. 자기 기지 있는 곳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배에 태우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밧줄을 잡으라고 해서 밧줄을 던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밧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밧줄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밧줄을 놓친 거예요. 밧줄을 놓치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어디 갔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했던 게 포착이 됐나 봐요. 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진영님 말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체온에. 그래서 이제 묵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인이 든 사람을 예. 이제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장산고 쪽 그쪽까지 이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제 10시경에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3시간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요. 새벽에 다 모였어요. 이때부터 월북론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날 이제 장관이 월북 맞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류를 알고 있었고 조류를 타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해경에서는 조류랑 거슬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발표해놓고 조류를 알고 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장관한테. 월북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감청 자료에도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해경에서 사실은 몇 가지 정황 증거. 말빨빨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것들을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게 확정적인 증거들이 아니고 그죠? 정황에 불과한 거잖아요. 월북 사건이라고 그렇죠. 지정하면 안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우리가 잘못한 걸 짚어야 되거든요.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반응 어떤 정부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 시내 중심가에서 이제 가까웠고 그다음에 이게 복도에서 내실까지 가는데 철문 3개를 통과해야 된대요. 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났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거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100m 거리에 경찰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와 그 경찰서 사이에 하트라인이 설치가 돼 있어서 여차하면 바로 그냥 경찰이 달려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잘 돼 있네. 야,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도 보안도 되고 이런 곳인데 이렇게 당한다 이건 거의 프로 솜씨가 아니냐? 맞아요. 프로 솜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범행이에요. 그렇죠. 남희석 씨가 프로의 솜씨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피살된 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그 행적을 하나씩 네. 쫓아가 보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저녁 7시 최덕근 형사는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와요. 그날 서울에서 정부 연구위원들이 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공과대학의 총장단과 함께 시내의 한국 음식점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밤 8시 30분 무슨 일인지 갑자기 최 형사가 일어나요.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한 시간 만 라고 한 시간 반 만에 식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최덕근 영사 일행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또 다른 4명의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선약이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4명의 일행도 동시에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들어와야 그래, 다시 들어와야지. 근데 이상했나? 지금 한번 집을 보실까요?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 보시면은 자동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또 최 형사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해서 최덕근 형사가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해요. 식당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최 형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러시아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최 형사와 함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그 운전기사도 같이 있었어요, 비상 현장에? 만약에 운전기사가 끝까지 7층에 살았거든요, 최 형사가. 7층의 집까지 발에다 줬다면 최 형사는 어쩌면 지금도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사님 그러면 집까지 같이 가시죠. 그런데 최 형사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관까지 가는 그렇죠. 뭐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가지 않아요.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그날 하필 네.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요. 왜요? 뭐야? 그러니까 최 형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엘리베이터도 고장났는데 운전기사분이 계단까지 같이 7층을 오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기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불길한데요? 근데 우리가 불길하죠? 결론을 알고 들어서 불길한 건데 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자연스러운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파트에 정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전력만 심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왕왕 멈췄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최 형사는 혼자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최 형사가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예요 그런데 최 형사가 안심했던 이유는 그때 러시아 여성 입주민이 마주쳐요. 그 여성도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별일 있겠어? 이러고 최 형사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폐쇄구역에서 내부인이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나오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당시 그 최 형사가 살았던 아파트 모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러시아 여성이 서 있죠? 네. 여기 지금 최 형사가 있고 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러시아 여성을 보고 아, 이 여성이 아무런 뭐 미동도 없이 내려왔으면은 건물 안에 이상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점 들어가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정전이 됐기 때문에 불이 다 꺼졌어요. 네. 근데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달빛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 보이게 하죠. 너무 무서워. 무서워. 최 씨. 네. 아까 최 형사의 시신이 몇 층에서 발견됐다고 3층 맞죠? 3층이죠? 3층. 그럼 3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피살당했어요. 네? 피살당했어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4층, 5층, 아, 무서워.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6층에서 최 형사의 뒤통수를 6층에서 바로 저 위치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둔기로 가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아예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지금 둔기로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 층만 오르면 최 형사의 집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코앞에 그런데 집을 코앞에 두고 누군가가 6층 계단에 숨어 있었겠죠. 처음에 한 대 맞았을 때 최 형사가 본능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망쳐야겠다. 그러니까 계단 밑쪽으로 도망쳤겠죠. 추가로 손도끼형 공구로 머리 부분을 내리칩니다. 엄마, 엄마. 게다가 오른쪽 옆구리엔 날카로운 무언가까지 들어옵니다. 어머! 아파트 3층 복도에 최 형사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야. 살려달라고 최 형사가 애원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 몇 분 살려달라고 신음하던 최 형사가 그만 찬지찬 아파트에서 바닥에서 결국 사망을 합니다. 이 출혈이 당시에 얼마나 심했는지 3층에서 최 형사가 쓰러졌는데 아파트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최 형사의 혈흔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지금 처음 피살 가격당한 거는 6층이었잖아요. 내려가시면서 내려가시죠. 그럼 그때까지는 살아서 의식이 있었다. 네. 아니 그러면 근데 사람도 없어요 거기. 이 사람들이 프로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사망까지 확인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숨이 붙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사람은... 6층에서 맞았는데 3층까지 초
초인간적 힘으로 내려온 거야.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닌 게 3층까지 쫓아가서 결국 마지막 맞아요. 가격까지 한 거죠.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 아, 무서워. 이 자기 남편이 절명 당할 때 네. 최 형사 부인께서는 지금 아,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이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 아내가 있었어. 그리고 바로 소리. 네, 바로 아래 집 6층에 동료가 살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 외교관 동료가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아. 자기 동료가 지금 3층에서 지금 야. 마지막 야.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식사하시고.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 아니 왜 그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리나? 안 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네. 이제 신체적인 강한 타격이 있게 되면 네. 비명 소리도 잘 안 나오죠. 퍽 했을 테니까 아 뭐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와.